온라인 경마 정보는 어디로 가야 하나요? 게이트열리고 출발합니다. 8마리가 질주를 시작합니다. 1200m 국산 6등급 말들의 질주입니다. 6번 그랜드 드림과 최시대 기수가 가장 앞서 있는 초반 안쪽에 2번 패션스카이와 이홍락 기수, 1번 파이트킨과 김어수 기수가 함께 따라붙고 있습니다. 3번 스톤그립 멀로 기수 그 뒤를 따르고 바깥쪽에 7번 셰클로드와 이효식 기수, 안쪽으로 5번 로드투파이터 다실바 기수, 4번 펫보이와 진겸 기수 가장 뒤쪽에 8번 트리플제이와 정도윤 기수가 따라가고 있습니다. 곡선주로로 들어갑니다. 인코스 6번 그랜드 드림, 최시대 기수와 두 번째 호흡, 두 번째 경주를 맡고 있는 그랜드 드림이 선두를 달리고 있고, 그 뒤에 멀로 기수와 처음으로 호흡을 맞춰보고 있는 3번 스톰그릿이 따라가고 있습니다. 바깥쪽에 이효식 기수와 7번 셰클로드, 그리고 5번 로드투파이터와 다실바 기수가 가운데 위치했고, 가장 안쪽에 1번 파이트퀸이 데뷔전을 치르고 있습니다. 이제 마지막 직선 주로입니다. 앞서 있는 말은 그랜드 드림과 최시대 기수입니다. 그 뒤에는 3번 스톰그릿, 그리고 5번 로드투파이터와 7번 셰클로드까지 선두를 뒤쫓고, 안쪽에는 4번 펫보이가 진겸 기수와 따라가고 있습니다. 200m 남은 직선 주로 여전히 선두는 그랜드 드림 빼앗기지 않고 있습니다. 최시대 기수, 그랜드 드림, 이번 경주가 두 번째 경주입니다. 4살짜리 거세마 7주 만에 복귀한 복귀전에서 그랜드 드림 첫 승을 거둡니다. 6번 그랜드 드림, 3번 스톰그릿, 그리고 5번 로드투파이터가 순서대로 들어왔습니다. 게이트 열리고 출발합니다. 부경제 2경주입니다. 1400m 질주를 시작한 8마리의 국산 6등급 말들입니다. 6번 은성여왕이 가장 뒤쪽에서 출발하는 가운데 가장 앞에 있는 말은 스카이아치와 진겸기수입니다. 3번 게이트 스카이아치, 안쪽에 1번 피노파워와 우에다기수 가장 인코스에서 살짝 앞서면서 선두를 잡습니다. 바깥쪽으로 4번 BK마론과 다실바기수, 5번 방탄의 전사와 최시대기수, 그리고 가장 바깥쪽에 유리더와 먼로기수가 속도를 또 올리면서 이제 선두권 그룹에 합류했습니다. 선두권 3마리 안쪽부터 1번 피노파워, 그리고 3번 스카이아치, 7번 유리더, 이렇게 3마리, 그리고 뒤따르는 4, 5위권 8번 액티브스타와 이홍락 기수, 4번 PK마룬과 다실바 기수입니다. 그 뒤에는 5번 방탄의 전사와 최시대 기수가 따라가고 있고, 2번 레이저그립과 정도윤 기수, 가장 뒤쪽에 6번 은성여왕과 모준우 기수가 처음으로 호흡을 맞추면서 앞선 말들을 쫓고 있습니다. 안쪽에 1번 피노파워 우에다 기수, 이번이 두 번째 호흡입니다. 피노파워의 네 번째 경주, 직선주로 진입하면서 단독선도 잡고 있습니다. 직선주로에서 피노파워가 앞서 있는 가운데 뒤따르는 말은 8번 액티브스타와 이홍락 기수 가장 안쪽에 위치해 있습니다. 그리고 바깥쪽에서 7번 유리더와 먼로 기수가 따라가고, 3번 스카이아치, 2번 레이저그릿이 가장 바깥쪽에, 가장 안쪽에는 8번 액티브스타, 하지만 선두는 1번 피노파워가 여전히 잡고 있습니다. 우에다 기수와 두 번째 호흡, 피노파워 가장 앞서 있지만 바깥쪽에서 날아가면서 2번 레이저그릿이 정도윤 기수와 뒤쫓습니다. 1번 피노파워, 2번 레이저그릿, 그리고 8번 액티브스타 순으로 결승선을 통과했습니다. 출발 대칸을 채웠습니다. 경주는 800m 토요경마 제주 1경주 10마리 말 출발했습니다. 주말 선두 바깥쪽 7번 아크, 외곽으로 9번 달빛순정, 빠른 출발로 7번, 9번, 10번 3마리가 앞섭니다. 이소영 기세 7번 아크가 선행에 나서면서 바깥쪽 9번 달빛순정과 함께 7번, 9번 2마리가 앞서 있고, 인코스 1번 백호일마와 바깥쪽 10번 장배고름이 근소하게 4위권에 등장하면서 중위권 3번 대향연과 안쪽 2번 하여가가 중위권, 하위권에 8번, 5번, 4번, 6번 4마리가 쳐져 있습니다. 안쪽 선두 1번 백호일마, 바깥쪽 9번 달빛순정이 먼저 앞서면서 1번, 9번, 7번, 10번, 2번 순으로 4위권 선회하고 직선줄 승부에 나섭니다. 바깥쪽 9번 달빛순정, 인코스 1번 백호일마가 맞붙은 가운데 3위권에 안쪽 10번 장배고름, 다시 한번 7번 아크가 3위권에 2번 하여가를 노리고 있습니다. 선두 1번 백호일마 팽팽한 가운데 바깥쪽 원릉세 9번 달빛순정이 근소하게 반마신 채 앞섰고, 외곽으로 2번 하여가까지 순식간에 선두권에 점령합니다. 10마인 이세수말, 2번 하여가가 종반 역전에 2위권 수상, 안쪽 9번 달빛순정을 바깥쪽 3번 대향연이 넘어섭니다. 바깥쪽 3번 대향연과 2번 하여가, 2번 3번 9번, 2번 3번 9번 결승선 먼저 통과합니다. 게이트 열리고 출발합니다. 부경제 3경주 시작했습니다. 1400m 질주 시작한 국산 5등급 8마리의 말들입니다. 4번 운주가이와 김태현 기수가 가장 앞서고 있는 초반입니다. 안쪽에는 1번 청마황후, 5번 스카이영웅과 6번 벌마의 에이스,
그 뒤에는 2번 용비스타 가운데 7번 캡틴 에브리싱과 8번 네옴시티, 가장 뒤쪽에 송경윤 기수와 호흡 맞추고 있는 베스트보이가 있습니다. 뒤직선 주로 거의 다 지났습니다. 이제 곡선 주로로 접어가는 현재 인코스에 4번 운주가이와 김태형 기수 여전히 앞서 있습니다. 바로 옆에 이성재 기수와 호흡을 맞춰보고 있는 5번 스카이 영웅, 정도윤 기수와 6번의 벌마 에이스가 따라서 가고 있습니다. 세 마리가 선두권 그룹 형성했습니다. 운주가이, 스카이 영웅, 벌마의 에이스, 연승에 도전하는 세 마리가 선두권 그룹 형성하고 그 뒤쪽에 1번 청마황후와 멀로 기수, 2번 용비스타 김어수 기수, 7번 캡틴 에브리싱 다실바 기수, 그리고 8번 네옴시티 우에다 기수 바깥쪽에 있습니다. 가장 뒤쪽에 베스트보이 위치한 가운데 이제 직선주로 진입했습니다. 직선주로까지도 선두는 4번 게이트에서 출발한 운주가입니다. 운주가이 김태현 기수 앞서 있고 300m 남은 직선주로 거리차 좁혀져 있습니다. 4번 운주가이, 1번 청마황후, 그리고 바깥쪽에서 6번 벌마 에이스와 정도윤 기수가 속도를 올리면서 선두권 경쟁에 합류했습니다. 운주가이, 청마황후, 벌마 에이스 3마리의 경주. 4번 운주가이 김태현 기수 살짝 앞서면서 먼저 결승선 통과했습니다. 이어서 1번 청마황후, 그리고 6번 벌마 에이스 출발선 정렬됐습니다. 출발 신호 기다립니다. 경주 1000m 토요경마 제주 이경주 10마리 말 출발했습니다. 주말선두 안쪽에서 1번 백록천주 빠른 출발로 선두에 나섭니다. 바깥쪽 8번 전승대기, 인코스 6번 한라봉이 선입권에서 1번, 8번, 6번 3마리가 초반 선두권 공략에 나섰고, 안쪽에서는 5번 광해전사, 바깥쪽 외곽으로 9번 영웅본색이 5위권에 등장합니다. 중위권 안쪽 3번 무적수, 하위권에 10번, 7번, 2번 3마리가 쳐져 있습니다. 3코를 먼저 돌고 있는 안쪽 8번 전승대기, 박성관 기선 이번 경주 첫 호흡을 맞춥니다. 1마신차 여유가 있는 8번 전승대기와 바깥쪽 1번 백록천주 반마신차 격차를 좁혀내고 있고, 바로 뒤편 6번 한라봉 이세마, 안쪽 5번 광해전사와 맞붙으면서 바로 뒤편 3번 무적수와는 격차 2마신차 벌어져 있습니다. 안쪽 8번 전승대기, 바깥쪽 1번 백록천주 반마신차, 3마신 이상 격차 벌어진 채 3, 4위권에 5번, 6번 두 마리가 다투면서 8번, 1번, 5번, 6번, 3번 순으로 직선주로 승부에 나섭니다. 1번 백록천주, 인코스 8번 전승대기가 맞선 가운데 3위권 안쪽 5번 광해전사, 바깥쪽 7번 원더풀 선양, 6번 한라봉까지 기회를 노립니다. 바깥쪽에서 힘을 내고는 6번 한라봉과 안쪽 10번 청룡여제가 순식간에 이 3위권까지 등장합니다. 선두 1번 백록천주와 곽석기수, 안쪽 7번 원더풀 선양, 외곽으로 6번 한라봉과 10번 청룡여제까지 팽팽한 가운데 5마리가 뭉쳐 있습니다. 바깥쪽 6번 한라봉과 안쪽 1번 백록천주의 싸움, 선두는 1번 백록천주, 1번 6번, 3번 10번 결승선 먼저 통과합니다. 출발합니다. 부산 경남의 4경주 국산 5등급 1600m 경주입니다. 바깥쪽에서 7번 퍼플스타가 출발이 좋았습니다. 안쪽에서는 4번 고트킹 이지가 치고 나오면서 안쪽에서 선두를 노립니다. 4번 고트킹 이지와 바깥쪽 7번 퍼플스타, 여기에 8번 연승 브라보가 따라 붙으면서 3마리가 반마신차 1, 2, 3위, 그 뒤에 1번 화랑 에이스가 4위입니다. 선두그룹 4마리로 형성돼 있고 1마신 뒤 바깥쪽에 2번 슈퍼크랙과 6번 벌교사랑이 5, 6위로 뒤쫓습니다. 하위권에는 3번 네버기브업 과 5번 모로가 뒤져주면서 이제 뒷직선주로 중반 벗어나서 3코너를 눈앞에 두고 있습니다. 4번 고트킹 이지와 바깥쪽 7번 퍼플스타, 여기에 8번 연승부라고 여전히 3마리 앞서 있고, 안쪽으로 바짝 뒤쫓는 1번 화랑 에이스, 계속해서 4번 고트킹 이지의 뒤쪽 자리를 고수하면서 4마리가 앞서면서 3코너를 돌고 있습니다. 5위는 여전히 2번 슈퍼크랙, 6위는 3번 네버기브, 7위는 6번 벌교사랑, 여전히 가장 뒤쪽으로 5번 모로가 멀로기수와 함께 뒤쫓으면서 선두부터 하위까지 8마리 간격 크지 않은 상황으로 4코너를 돌고 있습니다. 4번 고트킹이지 서승훈 기수와 함께 단독 선두 지켜가고 있습니다. 이제 안쪽으로 승부수를 띄우는 1번 화랑에이스가 2위로 진출해 나오면서 4코너를 돌아서 직선주로에 접어들었습니다. 4번 고트킹이지와 바깥쪽 걸음을 내는 7번 퍼플스타, 안쪽에는 1번 화랑에이스, 3마리의 접전 상황, 선두 지키고 있는 4번 고트킹이지 결승선 전방 280m 점, 여전히 선두는 4번 고트킹이지, 바깥쪽 도전에 나오는 7번 퍼플스타입니다. 고트킹이지와 퍼플스타 두 마리 쌈으로 좁혀졌고, 안쪽에서는 화랑에이스가 계속해서 3위로 뒤쫓습니다. 4번 고트킹이지와 7번 퍼플스타 마지막까지 계속되는 접전에서 다시 걸음을 내기 시작하는 4번 고트킹이지 선두 굳히면서 7번 퍼플스타와 안쪽 1번 화랑에이스 두 마리의 2위권 접전으로 결승선 통과했습니다. 4번 새벽울림 10마리가 출발 대칸을 채웠습니다. 출발선 정렬됐습니다. 경주 1110m 토요경마 제주의 3경주 10마리 말 출발했습니다.
주말산도 7번 황해왕 빠른 출발로 선행에 나섭니다. 안쪽 3번 전농혁신과 인코스 2번 금촌대박이 앞서나오면서 3번, 2번, 7번 3마리가 앞서 있고 4위권 인코스 1번 최고강풍과 그리편 4번 새벽울림이 한가운데서 3위권까지 등장해 나서면서 3번, 4번, 7번, 2번 그들을 1번, 6번, 5번, 9번, 10번 순으로 순위 연결돼 있습니다. 선두 3번 전농혁신 양민재 기수와 함께 호흡을 맞춥니다. 1마 신차 여유가 있는 3번 전농혁신과 바깥쪽 7번 황해왕이 2위권, 안쪽 4번 새벽울림을 계속해서 견제하고 있고 차분하게 인코스 2번 금촌대박이 안쪽 자리를 파고들고 있습니다. 선두는 3번 전농혁신 1마신차, 바깥쪽 7번 황해왕 반마신차 격차를 좁혀보고 있습니다. 안쪽 4번 새벽울림과 인코스 2번 금촌대박이 맞붙어 있고 그리편 1번 최고강풍과는 2마신차, 중위권 바깥쪽 6번 우듬지 계속해서 안쪽 5번 무한공간과 함께 중위권 안쪽에서 전개 들어옵니다. 3번, 4번, 7번, 2번, 1번 순으로 4권 선회하고 직선주로 승부에 나섭니다. 3번 전농혁신과 바깥쪽 4번 새벽울림, 외곽으로 7번 황해왕까지 2위권의 3마리가 뭉쳐있고 다시 한번 안쪽에서 2번 금촌대박에 힘을 내고 있습니다. 선두는 3번 전농혁신 1마신차, 바깥쪽 2번 금촌대박 3세 한말, 문현직세 2번 금촌대박이 종반 역전에 안쪽 3번 전농혁신 2위권 밀려있고 4번 새벽울림이 다시 한번 2위권까지 노려나옵니다. 선두 2번 금촌대박이 구책에 나서면서 3마신차, 바깥쪽 4번 새벽울림 단독 2위권, 3차에는 3번, 7번, 5번, 선두는 2번, 2번, 4번, 3번 결승선 먼저 통과합니다. 부산 경남 오경주 출발했습니다. 국산 5등급 1300m 경주입니다. 안쪽에서 2번 마하터보가 초반 강공을 펼쳐나오고 있습니다. 기대를 모으는 4번 하늘의 뜸은 초반 하위권 7위권에서 경주 전개합니다. 바깥쪽으로 6번 해랑영웅이 2위로 따라붙었고 7번 동남위너가 바깥쪽에서 3위, 안쪽에 5번 내편이 4위로 뒤쫓습니다. 이제 6위까지 올라온 4번 하늘의 뜸, 안쪽에 1번 머제스틱 댄서를 넘어서면서 5위까지 올라서고 있습니다. 3코너에 접어들면서 2번 마하터보와 6번 해랑영웅, 바깥쪽 7번 동남위너 3마리의 격차는 머리차 머리차로 좁혀졌습니다. 그 안쪽으로 4번 하늘의 뜸과 5번 내편이 팽팽하게 4, 5선을 형성하면서 4코너에 접어들었습니다. 여전히 선두 2번 마하터보, 그러나 바깥쪽에서 6번 해랑영웅과 7번 동남위너가 1, 2위 자리를 뺏어내면서 이제 모두 직선주로에 접어들었습니다. 6번 해랑영웅과 바깥쪽 7번 동남위너, 안쪽에서 치고 나오는 4번 하늘의 뜸과 5번 내편입니다. 정말 4마리의 한 혼전 속에서 바깥쪽에서 근소하게 앞서 있는 6번 해랑영웅, 안쪽에서는 5번 내편과 함께 1번 머제스틱 댄서도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4번 하늘의 뜸은 3위권, 4위권 뒤쳐져 있습니다. 선두는 5번 내편과 안쪽에 1번 머제스틱 댄서 두 마리 싸움으로 좁혀진 가운데 안쪽에 김혜선 기수단장 1번 머제스틱 댄서와 바깥쪽 5번 내편 정도윤 기수 내편이 앞서면서 내편과 머제스틱 댄서, 바깥쪽 3번 메타 프린세스 세 마리가 앞섰습니다. 출발선 정렬됐습니다. 곧 출발합니다. 경결이 1110m 4경주 출발했습니다. 안쪽에 4번, 5번, 바깥쪽, 외곽쪽으로 7번, 9번, 10번, 가장 바깥쪽에 있는 10번 무지미소가 안쪽으로 자리를 잡으면서 선두를 이끌고 있고 뒤쪽에서는 7번 성진보배가 2위까지 따라붙습니다. 그 뒤쪽 2번 수라왕, 4번 아신이 바깥쪽에서 3, 4, 2, 3 안쪽 7번과 거리를 좁히고 있고 뒤쪽에서는 9번 노건제일이 5위까지 따라붙습니다. 선두는 10번 무주미소가 잡고 있습니다. 앞서면서 선두 이끌고 있는 10번 무주미소 전현준 기수가 기승을 하고 있습니다. 뒤쪽 7번 성진보배와 2번 수라왕 두 마리가 초반부터 계속 2위 싸움을 펼치고 있습니다. 그 뒤쪽에서는 9번 노건제일이 이제 안쪽으로 4위까지 바깥쪽 4번 아신 따라붙으면서 9번 4번이 4, 5위권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선두는 10번 무주미소 이제 3코너 중반을 벗어나고 있고 2번 수라왕이 2위까지 안쪽 여전히 7번 성진보배 따라붙으면서 7번과 2번의 2위 접전도 치열하고 9번과 4번의 4, 5위권도 역시 치열합니다. 그 뒤쪽 5번, 3번, 1번 후미 쪽에서는 8번, 9번 따라붙으면서 결승을 향하는 직선주로입니다. 선두는 여전히 10번 무지미소가 잡고 있고 뒤쪽에서는 7번, 2번 그 뒤쪽에서 9번 따라붙고 있습니다. 10번 무지미소가 계속해서 앞서고 있고 7번 성진보배 바깥쪽 역주가 돋보이기 시작하면서 7번의 역주가 돋보입니다. 외곽쪽으로 4번 아신 따라붙고 있고 2번 수라왕과 9번 노건제일도 거리를 좁힙니다. 10번, 7번 싸움에 9번, 2번, 8번, 4번의 3, 4, 2, 3도 치열합니다. 8번 3다 재건이 바깥쪽 치고 나오고 있고 4번 아신도 따라붙습니다. 선두는 7번 성진보배입니다. 4번 아신이 안쪽 10번과 2접전 2위까지 7번, 4번, 10번 앞서면서 결승 통과합니다. 온라인 경마 정보는 어디로 가야 하나요?
Fuck that. 출발 때 들어섰습니다. 출발했습니다. 부산 경남의 6경주 혼합 4등급 1200m 경주입니다. 출발이 돋보였던 5번 BK제나 그러나 바깥쪽에서 7번 루비스톤이 빠르게 치고 나면서 단독 선두에 나서고 있습니다. 안쪽으로는 2번 나야나가 치고 나면서 2위권 자리를 차지합니다. 바깥쪽으로 4번 신마인 드래곤 리벤저와 안쪽에 5번 BK제나 두 마리가 3, 4위를 형성하고 있습니다. 8번 청호보스가 바깥쪽에서 5위, 6위는 3번 아노드칸, 7위는 1번 월드파이브, 이렇게 7마리가 뭉쳐져 있고 5, 6마신 뒤에서 9번 질주 열정이 상당히 뒤쳐져서 하위권 날리고 있습니다. 이제 4코너에 접어들었습니다. 2번 나야나와 바깥쪽 7번 루비스톤 두 마리가 어깨를 나란히 하면서 두 마리의 선두 접전으로 직선주로에 접어들기 시작했습니다. 3마신 뒤에서 5번 BK제나가 단독 3위로 올라서고 있습니다. 2번 나야나와 바깥쪽 7번 루비스톤 두 마리의 접전, 여기에 5번 BK제나가 바깥쪽으로 진로를 바꾸면서 바깥쪽에서 서서히 격차를 좁혀나오고 있습니다. 안쪽 버티고 있는 나야나와 바깥쪽 7번 루비스톤, 여기에 도전하는 5번 BK제나입니다. 5번 BK제나와 안쪽 치고 나온 1번 월드파이브, 3번 아너드칸까지 종발 3마리 싸움에서 가장 안쪽 1번 월드파이브의 걸음이 돋보입니다. 1번 월드파이브 단독 선두에 3번 아너드칸과 5번 BK제나 3마리가 앞섰습니다. 경결이 1200m 5경주 출발했습니다. 한복판 5번과 6번, 바깥쪽으로는 9번, 8번이 따라붙습니다. 안쪽 4번도 순두근이 가세하면서 4번, 6번, 8번, 9번 네 마리가 앞서면서 순두리 끌고 있고, 외곽쪽 10번 탐나지극도 순두근이 앞서합니다. 그 안쪽으로는 1번 날려버리가 따라붙습니다. 8번 용천호와 4번 킹코브라, 바깥쪽에 있는 9번 신천지왕까지 앞서면서 순두리 끌고 있고, 7번 범나비가 가장 외곽쪽에서 따라붙습니다. 선두는 8번 용천호, 9번 신천지왕, 7번 범나비 3마리가 앞서면서 선두를 끌고 있습니다. 안쪽에 있는 8번 용천호가 선두를 끌고 있고, 7번 범나비 2위까지, 그 뒤쪽 9번 신천지왕은 3위로 밀립니다. 7번과 8번, 8번과 7번이 앞서면서 선두를 끌고 있고, 9번 신천지왕 3위까지 선두마 거리차 벌어져 있습니다. 8번, 7번 3코너 들어섰습니다. 안쪽 8번 용천호와 7번 범나비는 계속 앞서면서 경주 중반 거리가 상당히 벌어져 있습니다. 여유 있게 앞서고 있는 두 마리고, 그 뒤쪽에서는 9번 신천지왕이 3위까지, 그러나 선두마는 거리 벌어져 있고, 1번 날려버려, 4번 킹코브라, 바깥쪽에 있는 6번 낭만세상이 4, 5위권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결승은 향하는 직선주로입니다. 8번 용천호와 7번 범나비 두 마리의 선두 접전이 계속해서 이어지고 있습니다. 근소한 접전입니다. 그리고 거리차 벌어져 있습니다. 9번 신천지왕과 4번 킹코브라, 바깥쪽에는 6번 낭만세상이 3, 4, 2, 3을 펼치고 2번 유달리도 따라붙습니다. 8번 용천호가 앞서면서 선두 이끕니다. 7번 범나비 2위로 밀렸고, 3, 4, 2, 3 놓고 안쪽으로 9번 신천지왕 따라붙으면서 빠르게 7번과 2위 싸움, 2번 유달리도 가세합니다. 선두는 8번 용천호, 2번 2위까지, 안쪽 9번이 3위로 8번, 2번, 9번 앞서면서 결선 통과합니다. 출발 때 들어섰습니다. 출발합니다. 부산 경남의 7경주 국산 4등급 1600m 승부입니다. 가장 바깥쪽 9번 레이디 골든이 돋보이는 출발, 안쪽에서는 6번 용권과 5번 원더풀 케이렌, 4번 유어턴까지 선두권 4마리의 접전 상황이 펼쳐지고 있습니다. 가장 안쪽에 자리한 4번 유어턴, 이성재 기수 한장으로 안쪽에서 선행을 노립니다. 바깥쪽 5번 원더풀 케이렌과 진겸 기수, 여기에 6번 용권과 9번 레이디 골든도 이제 팽팽하게 3, 4선, 여기에 2번 세븐드래곤이 단독 5위로 따라붙었습니다. 외곽에서는 8번 상상 그 이상이 6위까지 올라와 있고, 중하위권에는 7번 어메이징 보스와 1번 블랙볼트, 가장 뒤쪽으로 3번 마사랑길이 뒤쫓으면서 이제 3코너에 접어들기 시작했습니다. 안쪽에 4번 유어톤이 반마신 정도 앞서 있습니다. 유어톤이 속도를 제어하면서 선두부터 하위까지 한 대 뭉쳐지고 있습니다. 바깥쪽 5번 원더풀 케이렌과 6번 용건, 여기에 9번 레이디 골든, 네 마리가 각각 목차 반마신 차의 접전입니다. 바로 뒤쪽에 1번 블랙볼트와 2번 세븐드래곤, 8번 상상 그 이상까지, 1위부터 7위까지는 2마신 이내의 접전을 펼치면서 4코너를 돌고 있습니다. 4번 유어턴 근소한 우위를 지키면서 4코너를 선에 이제 직선주로에 접어들기 시작했습니다. 유어턴을 앞세우고 안쪽에서 주입하는 1번 블랙볼트, 바깥쪽으로는 6번 용건이 계속해서 3위권 머물러 있습니다.
시작했습니다. 안쪽 치고 나오는 1번 블랙볼트가 바깥쪽에 앞서 있는 4번 유어턴과 맞붙기 시작했고, 외곽에서는 8번 상상 그 이상이 취입해 나오고 있습니다. 단독 선도 나서 있는 4번 유어턴 초반 선행 마지막까지 지켜낼 수 있을지, 바깥쪽 8번 상상 그 이상과 안쪽 1번 블랙볼트 여기 한가운데 취입하는 2번 세븐 드래곤이 2위권 자리를 노리면서 4번 유어턴 단독 선두에 2번 세븐 드래곤, 안쪽 1번 블랙볼트, 바깥쪽 8번 상상 그 이상 2위권 접전으로 4번 유어턴의 뒤를 따랐습니다. 경결이 1200m 토요경마 마지막 경주 6경주 출발했습니다. 바깥쪽 6번 삼달동, 7번 지존보백, 외곽 쪽에 9번 공간비행이 집안 앞서고 있고, 안쪽으로 1번 대천여왕이 따라붙습니다. 1번 대천여왕과 7번 지존보백이 앞서면서 선두 이끌고 있고, 바깥쪽으로는 9번 공간비행과 그 뒤쪽 6번 삼달동, 안쪽에서는 4번 돈마시나가 따라붙습니다. 1번이 앞서면서 선두 이끌고 있고, 바깥쪽 9번 공간비행이 이제 2위까지 안쪽에 있는 1번과 선두싸움을 펼치고 있고, 뒤쪽 4번 돈마시나와 7번 지존보베가 3, 4, 2, 3을 펼치고 있습니다. 1번, 9번, 4번, 7번 앞서고 있고, 안쪽으로는 외곽 쪽에 있었던 10번 태산수가 안쪽을 자리 잡으면서 5위까지 따라붙고 있습니다. 선두는 1번 대천유왕입니다. 1번이 앞서면서 선두 이끌고 있고, 9번 공간비행과 4번 돈마시나 2위 싸움, 1번 이제 3코너 들어서기 시작합니다. 1번, 4번, 9번 3마리가 앞서고 있고, 그 뒤쪽 10번 태산수와 7번 지존보베가 4, 5위권을 유지하고 있고, 5번, 6번 주기록 후미 쪽에서는 2번, 3번, 8번이 따라붙습니다. 1번 대천유왕 바깥쪽에는 9번 공간비행, 4번 돈마시나까지 1번, 4번, 9번 3마리가 앞서면서 서서히 4코너를 선행해 나가고 결승선 향하는 질선주로 따라들어가기 시작합니다. 1번 대천유왕, 4번 돈마시나, 바깥쪽에는 9번 공간비행까지 3마리가 계속 앞서고 있고, 그 안쪽으로 10번 태산수가 가세하기 시작합니다. 안쪽 10번 태산수의 역주가 보이면서 1번 대천유왕과 선두싸움을 펼치고 있고, 바깥쪽 4번 돈마시나, 9번 공간비행, 그리고 외곽쪽으로 8번 한백용장 치고 나오고 있습니다. 5번 일사말리도 선두군에 가세하기 시작합니다. 9번 8번 한백용장의 막판 역주가 보이기 시작하고, 7번 지존보베와 5번 일사말리, 안쪽에서는 10번 태산수까지 선두는 8번입니다. 5번 2위까지, 7번이 3위로 8번, 5번, 7번 앞서면서 결승 통과합니다. 게이트 열리고 출발합니다. 부경제 8경주입니다. 1800m 장거리 레이스 출발을 한 혼합 3등급 11마리. 이 가운데 1번 러프트레이서 그리고 6번 그레이트 위너 각각 우회다 기수 최시대 기수와 함께 처음으로 호흡을 맞춰보고 있습니다. 두 마리가 선두로 이끄는 초반, 그 뒤에는 7번 황후파이터와 김혜선 기수가 따라갑니다. 그리고 10번 백투더 레전드와 다실바 기수가 바깥쪽에 위치하고, 안쪽으로 5번 그레이트 원과 진겸 기수, 2번 나이스 최강과 이성재 기수가 따라가고 있습니다. 처음부터 1번 러프트레이서, 6번 그레이트 위너, 7번 황후파이터, 바깥쪽에 10번 백투더 레전드 함께 동일 선상, 그리고 5번 그레이트 원, 9번 디본스파이와 2번 나이스 최강, 4번 달빛 사냥꾼, 8번 달릴레오, 바깥쪽에 11번 무등산이 따라가고, 가장 뒤쪽에 3번 벌마의 영웅이 정도윤 기수와 함께 뒤직선 주로에서 앞선 말들을 따라붙고 있습니다. 현재 선두 1번 게이트에서 출발했습니다. 러프트레이서 우에다 기수와 함께 처음으로 호흡을 맞춰보고 11번째 경주 출전한 러프트레이서가 선두로 이끌고 있습니다. 이어서 6번 그레이트 위너와 최시대 기수 바짝 따라가고 있고, 7번 황후파이터와 김혜선 기수는 안쪽에, 바깥쪽에는 9번 디몬스파이와 송경윤 기수가 따라가고, 가운데 5번 그레이트원과 진겸 기수, 10번 백투더 레전드와 다실바 기수가 따라가고 있습니다. 선두권 두 마리의 싸움입니다. 1번 러프트레이서, 6번 그레이트 위너 두 마리가 선두권 형성하고 함께 나란히 달리고 있는 현재, 이제 마지막 코너까지 지났고 직선주로 진입했습니다. 인코스 러프트레이서, 하지만 앞서기 시작하는 6번 그레이트 위너입니다. 그레이트 위너와 최시대 기수가 앞서고 단독 선두를 잡습니다. 300m 남은 직선주로 해서 그레이트 위너가 안쪽으로 살짝 이동한 사이, 바깥쪽에서 황후파이터가 김혜선 기수와 함께 선두를 쫓습니다. 그레이트 위너, 최시대 기수, 황후파이터, 김혜선 기수가 따라갑니다. 그레이트 위너가 앞서 있는 현재 100m 남은 직선주로 그레이트 위너와 최시대 기수 계속 결승선까지 이 자리를 지켜내는 데 성공했습니다. 게이트 열리고 출발합니다. 부경제 9경주 2등급 말들 8마리가 이제 질주를 시작합니다. 1200m
가장 뒤쪽에 오르다 김태현 기수와 함께 가고 있습니다. 그 앞에는 7번 카르페바벨, 가장 앞서 있는 말 1번 게이트에서 출발한 닥터 브라운과 진겸 기수입니다. 그 뒤를 따르는 말은 황우대장군과 정도윤 기수 2번 게이트에서 출발했습니다. 그리고 4마리, 5마리가 뭉쳐서 그 뒤를 따라가고 있습니다. 선두 닥터 브라운, 두 번째는 황우대장군, 그리고 안쪽에 3번 게이트 한강세이버와 김혜선 기수, 그리고 바로 옆에 4번 게이트에서 출발한 영광에이스가 서승훈 기수와 함께 붙어 있습니다. 가장 뒤쪽에 오르다가 다소 거리차가 있는 현재 선두는 여전히 닥터 브라운과 진겸 기수입니다. 안쪽에 한강세이버, 영광에이스, 그리고 황우대장군, 바깥쪽에 5번의 킹인이 데이순. 이제 직선주로 진입했습니다. 닥터 브라운이 여전히 가장 앞서 있습니다. 진겸 기수와 닥터 브라운, 안쪽에 한강세이버와 김혜선 기수, 바깥쪽에 영광에이스 석승훈 기수가 따라가고 있습니다. 200m 남은 직선주로 가운데 위치한 닥터 브라운이 아직 앞서 있습니다만 안쪽에 있는 한강세이버 뒤처지지 않고 있습니다. 닥터 브라운과 한강세이버, 닥터 브라운과 진겸 기수가 앞서기 시작합니다. 더욱더 거리차 벌리면서 닥터 브라운, 진겸 기수 그대로 결승선 통과하면서 우승을 차지합니다. 님 초보임? 이 경마를 접해보지 않으셨던 분들은 어떻게 시작을 해야 될지 난감할 때가 많이 있으실 겁니다. 첫 번째로 여러분들께 소개를 시켜드릴 커뮤니티, 경마왕. 경마왕의 장점은 인기도라는 게 있죠. 근데 이 경마왕의 인기도 분석난은 거의 정확해요. 어떤 말들이 인기를 몇 프로나 끌고 있을지 다 그래프로 이렇게 직관적으로 나오기 때문에 확인을 해보실 수가 있습니다.